한겨울에도 좀처럼 눈이 오질 않는 일본 도쿄에 갑자기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도심에 눈이 쌓이면서 전철이 멈춰섰고 빙판길 사고가 이어지면서 130명 넘게 다쳤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승객들이 전철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가까운 역으로 걸어갑니다. 갑자기 쌓인 눈 때문에 전철이 오르막 구간을 통과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도쿄 시내에 어제 낮부터 눈이 쏟아져 8cm나 쌓였습니다.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드물고 눈도 거의 오지 않는 도쿄 도심에 눈이 수북이 쌓이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퇴근길 시민들은 버스 정류장으로 몰렸고 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4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빙판길에 행인이 넘어지고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가로수에 부딪히는 등 각종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130여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내 상점 등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내차 도마차도 마트인데 그다음은 24시간 해결했는데도 도쿄가 심해질 때도. 도쿄와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260편이 운행 중단됐고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과 국제선 31편도 결항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엘니뇨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습한 저기압이 대륙의 찬 기류를 만나면서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청은 눈은 그쳤지만 밤이 되면서 바닥이 빙판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